어우, 매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보험왕님, 보험료 좀 제발 줄여주세요. 줄여줘.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 보험왕 유튜브 보호망이라고 닉네임을 쓰기 때문에 아 진짜 보호망 맞아 하는 분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 보호망 업계에서 정말 많은 업적을 하고 있고요. 또 물론 그에 상당한 연봉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왕이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아, 보호망님, 저는 정말 보험 많이 가입이 됐고 한 달에 보험료가 50만원, 100만원 정말 많이 납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식들 모두 보험료가 정말 많이 나가는데 어디부터 줄여야 되고 어디부터 삭제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사회의 초년생이나 혹은 보험을 가입하실 분, 반대로 지금 보험이 정말 많이 가입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병원비에 대해서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암, 뇌, 심이에요. 물론 이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비, 후유장애, 또한 나중에는 조기 사망에 대비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일단은 남편분들, 요즘에 또 여성분들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은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은 가파르게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 상품을 유지를 끝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 되는지, 반대로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다음에 남은 차인만큼은 우리가 수술비 보험이나 간병 혹은 재가보험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 많이 지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셔도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지만 본인 부담금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고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 보험왕은 일단은 납입 여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실손보험을 유지를 하는 게 좋겠지만 정말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이나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다음에 남은 차액으로 보험료를 좀 줄이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건강보험이나 종합보험에 보면요, 요즘에는 암 2번일당이나 질병 상위 2번일당은 요즘에 가입을 안 하고요, 가입이 있는 특약에서는 삭제해서 일단 보험료를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도 추세가요, 중대 질병, 암, 뇌, 신 진단받고 수술이나 시술을 했다 할지라도요, 3, 4, 2 입원한 다음에 다 통원치료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비 일당은 보험료만 비싸지 그닥 썩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뭔 놈의 수술비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질병 수술비, 모든 질병에 대해서, 또한 반대로 모든 상해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상해 수술비, 또한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 범위가 넓은 종수술비, 또 거기다가 특정 MD 수술비만 가입하면 됐지 그 외에 자잘한 수술비가 많이 있어요.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물론 모든 특약이 모든 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하면 좋겠죠.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이 정도는 있어야 살면서 마이너스는 안 된다, 이러한 특약들만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특정 MD 수술비까지만 가입을 하면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연기 조건이 없다고 하면 말기폐질환, 간경화, 신부전, 여기 앞에서는 말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세 개의 담보는 저 보호망도 18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한 번도 진단받고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저 보호망도 보험금 청구를 많이 대행해 드리는데 보험금 받은 사람도 없고 또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 아니고 1,000만원당 뭐 4,000원, 5,000원 비싸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연계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자잘한 특약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 2번일당 혹은 뭐 갑상선 2번일당, 뇌혈관 허혈성 2번일당, 요런거 다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력이 된다고 하면 질병 후유장애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보험금 받기가 쉽지는 않고 솔직히 상해 후유장애에 비해서 가성비 대비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납입 여력이 되면 가입하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들은요, 저 보험왕이 얘기한 대로 저렴한 실손보험, 거기다가 암진단금은 요즘 추세가 노멀하게 한 5천 정도 준비하거든요. 물론 납입 여력이 된다면 1억, 2억까지 해도 나쁘진 않겠죠. 처음에는 암진단금 한 5천 정도를 세팅한 다음에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내혈과 허혈성 한 2천 정도만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혈과 허혈성 1천만 원만 넣고 산정특례 진단비죠. 선천성 Q코드나 외상성 S코드, 또 거기다가 연간 매년 진단받을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은 산정특례 진단비로 가입을 보완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자,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도 좋지만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는 그렇게 써 가성비 대비 메리트는 있지 않고요. 상해 후유장애는 1억 정도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 유형급수 혹은 상해 후유장애에서 젊은 사람들도 운동하다가 크게 다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2, 3억 정도 넣으셔도 그리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자, 살면서 정말 많은 보험 우리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뭐든지 납입 여력 내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보다는 중장기, 특히 초장기 20년 납입을 해야 되는 보험으로서는 내가 살면서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 거의 전문가들은 내가 생활 수입 정도의 1, 20% 정도만 보장선 보험료로 소멸성으로 저렴하게 일단 가입을 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 보험의 왕인 저 보험왕이 항상 24시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정말 30개 보험회사 가장 저렴한 쪽으로 추천해 드릴 거고요. 또한 가입보다 가장 중요한 일단은 보험금 청구, 그리고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통장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보장성 보험 먼저 줄이셔라. 꼭꼭 줄이세요. 불필요한 담보 먼저.